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일본 작가 오모이 토루가 다니는 회사에는 웃음 거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거울을 전화기 옆에 놓고 통화할 때그 얼굴을 보고 미소 짓도록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회사 직원들은 외부인들에게 매우 좋은 인상을 주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주 웃으세요? 예, 웃는 얼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위한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를 탑으로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중국의 심장, 자금성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자금성 내 스타벅스 매장의 폐쇄를 요구하는 동의안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습니다. 중국 전인대의 그 헤이룽장성 대표인 장홍빈은 자금성의 스타벅스 매장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크게 훼손하고 있어서 철거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전인대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성 내 스타벅스는 옛날 중국식 궁중 건물내에 자리하고 있는데, 과연 스타벅스가 이른바 금지된 도시 자금성에서 퇴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의 조기 철군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법안이 하원 관련 상임위원회에 가결돼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이라크 주둔군의 철군을 규정한 1240억 달러 규모의 전비 법안은 민주당의 강력한 지원하에 오늘 하원 세출위원회 37대 27로 가결됐습니다. 의회 다수당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의 첫 도전으로 간주되어 온이 법안은 만약 이라크 정부가 치안 확보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철군 시한인 2008년 9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측은 이 법안에서 철군 시한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한 설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여성 경관이 80년 역사의 경찰 최고 훈장을 받아서 화제입니다. LA에서 메달 오브 아너를 수상한 주인공은 샌디 킴 씨로, 그는 1996년 화재 현장에서 10명의 주민을 무사히 구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만여 명의 LA 경찰국 현역 경찰은 물론 은퇴한 경찰도 대상으로 해서 수상을 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한국 초대 여군 단장을 역임한 김현숙 소령의 손녀인, 그는 1968년 부모를 따라 이민했으며 UC 어바인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남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는 지난해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는 남성의 신고 사례가 사상 최다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직장 성희롱 사례 12,000건 중 남성이 신고한 경우는 15.4%로 10년 전에 11.6%보다 크게 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성희롱 당하는 것, 이거 참, 절대 즐거울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일터, 모두가 바라는, 그런 바겠죠.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매거진에 신설된 목요일에 두 개의 그 새로운 코너, 부자 되기 시리즈와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퓨전 일식의 맛을 찾아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바로 부자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2007년 봄을 앞두고 매거진에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부자 되기 시리즈입니다. 매주 금융, 재정 관련 분야의 전문인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첫 번째 순서로 공인재정 투자 상담가 셀리 정 씨가 부자 되는데 효자 노릇을 할 알짜배기 노하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셀리정입니다. 여러분들, rich와 wealthy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부자가 있고 알부자가 있다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 집에서 살고 중급 차를 타고 다니지만 저 사람은 참 진짜 부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wealth는 Net worth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Net worth는 여러분의 모든 재산에서 liability, 즉 부채를 전부 뺀 순재산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넷워스가 밀리언을 넘는 사람은 고작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알부자가 되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같은 부자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주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브루클린에 살았던 아스머 부부는 남편은 교수, 부인은 옷가게를 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90대의 나이로 세상을 뜬 98년에 7억 5천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자선기관에 기증해 미국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평범한 부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그들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복권 당첨이 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브루클린 하이츠에 있는 5층짜리 칸도를 샀습니다. 본인들은 아래 2층에서 살면서 나머지 3층을 직접 관리했는데 그때 미스터 아스머는 당시 중풍기가 있어서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테넌트가 수리를 해달라면 서비스맨을 부르기 전에 본인이 직접 툴박스를 올라가 우선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은 그가 죽은 후 7억 5천만 불이라는 돈을 기증했다는 뉴스를 듣고 역시 미스터 아스머에 대해서 검소하고 돈을 절약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부부는 그 렌트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저축을 해서 60년대에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는 투자 전문인 워런 버핏, 그렇지만 그때는 단지 고향 친구한테 소개받은 평범한 인베스먼 어드바이저였었습니다. 그분에게 5만 불을 맡겼는데 70년대 워런 버핏의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이 쉐어당 42불이었었는데 98년에 쉐어당 7만 7천여 달러가 되어서 이 부부의 재산은 엄청 7억 달러 이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워런 버핏 같은 우수한 전문인을 만난 것도 운이 좋았다면 좋았겠지만 다른 투자를 했더라도 큰 부를 일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들은 검소하게 살고 현명하게 그리고 끈기 있게 투자해서 부자가 된 한 예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보면 한국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사의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께 현명한 부자들의 몇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목적이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블루프린트가 필요한 것처럼 현명한 투자자들은 먼저 자신들의 재산이 얼마가 있는지, 갚아야 할 빚이 얼마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목적으로 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5년 후 사업에 필요한 돈인지, 10년 후 교육 자금이 필요한지, 25년 후에 은퇴를 위한 돈인지를 정하고 나서 투자를 나눠 하는데 예를 들어 은퇴에 필요한 돈은 장기전으로 조금 어그레시브한 곳에 투자하는 게 좋고 투자할 기간이 짧은 경우엔 보수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끝나면 투자를 시작해야지, 사업 좀 정리되면 은퇴 계획 시작해야지, 요즘 바쁘니까 좀 한가해지면 해야지, 좀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해야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미루게 되어서 세월이 가면 영영 여러분에게 세운 그런 재정 목표에 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에 돈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똑같은 조건에서는 시간이 돈을 벌어줍니다. 예를 들어 25살 난 청년이 한 달에 100불씩을 12% 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했다면 65세에 1밀리언 달러를 모으게 됩니다. 그러나 10년을 미루어서 35살 때부터 시작했다면 똑같은 돈으로, 즉 10년 동안 투자하진 못한 돈은 12,000불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30만 불밖에 못 받는, 결국 7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세 번째,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only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save를 먼저 하고 spend 하는 사람, 그리고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 그런데 재밌는 것은 먼저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이 먼저 저축하고 쓰는 사람들을 그 밑에서 일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남은 돈을 투자한다는 말은 라디오를 사지 말고 그 남은 돈으로 노래를 불러서 남은 돈으로 투자하고, 목욕하는 대신 빗속을 걸어서 남은 돈을 투자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시도하고서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분산 투자입니다. Diversification. 예를 들면 모든 재산이 부동산에 있거나 또는 사업에 투자했거나 아니면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포트폴리오 분석을 했을 때 어느 한 스탁이나 한 반드 또는 원 뮤추얼 펀드 패밀리에 있다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를 하십시오. 부부가 같은 일을 하다가 어느 하나가 사망하거나 중병이 걸린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생명보험이나 장애 수입보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죽거나 병에 걸리면 가족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은퇴를 위해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장기 건강보험, 롱텀 케어를 들지 않아 중풍이나 치매에 걸려서 모은 재산을 탕진한 경우를 주위에서 보셨을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택해서 서류함을 꺼내놓고 여러분의 재산, 생명,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보험을 제대로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시고 혹시 없다면 전문의를 만나서 하루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세금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기억하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나 서비스가 물가 상승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돈으로 현재 살 수 있던 물건이나 서비스를 나중에는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투자, 고정이자를 벗어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용한 절세 투자, 리스크를 많이 택하지 않아도 높은 이율을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재정 상품들이 요즘은 많이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재정에 대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Other People's Money, OPM으로 부자가 되려고 했지만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OPK, Other People's Knowledge를 최대한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밀리언웨어 중에서 70% 이상이 재정 고문을 두었다는 통계만 보더라도 전문화된 시대에는 자격 있는 전문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선은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실 것,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을 쓰실 것, 분산 투자하실 것, 그리고 위험을 관리할 것, 그리고 세금과 물가 상승을 꼭 기억하실 것, 그리고 전문 지식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돈을 현명하게 쓰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해물 파스타를 일식으로 만든 퓨전 요리 씨푸드 크림 소바를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맛을 찾아서 절묘한 동서양 요리에 만난 퓨전 일식 기대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카고에서 맨하튼까지 셰프 황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시푸드 해물 크림 소바입니다. 봄바람도 불고 이제 입맛도 좀 없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가보신 파스타 전문점에서 하는 요리인데 이걸 스파게티나 파스타가 아닌 소바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이탈리안 앤드 재패니스 퓨전 요리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하시기 전에 약간의 씨푸드와 베지터블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블랙 타이거, 그 다음에 스퀵, 그 다음에 모시조개, 홍합, 또 이게 바로 냉동 소바입니다. 냉동 소바,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파,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약간의 이탈리안 파세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블랙 타이거는 여러분들이 껍질을 제거를 하시고, 칼을 넣어서 이와 같이 새우를 벌려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이와 같이 제가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서너 마리 넣고, 그 다음에 오징어도 넣어주신 다음에 먼저 밑간을 하셔야 되는데 밑간을 하실 때는 약간의 소금과 그 다음에 후춧가루를 넣어주시고 이걸 손으로 이와 같이 믹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30분 정도 간이 배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야채는 간단하게 뭐 마늘하고 양파 이 두 개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자, 마늘은 이와 같이 잘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은 양파를 자르셔서 아주 가늘게 여러분들이 썰어서 이와 같이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렌즈에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신 다음에 약간의 올리브유를 해주시고 버터를 조금만 넣어주십시오. 아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해물을 홍합도 넣으시고 반지락도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재워놨던 새우하고 오징어를 이와 같이 넣어주십시오. 그 위에 후춧가루를 뿌리시고 또 약간의 소스를 넣어주십시오. 자, 이제 거의 다 한 절반 정도가 볶아진 것 같으니까 살짝 레몬즙을 뿌려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이건 다 익히지 마시고 한 절반 정도 익었을 때 밖으로 꺼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물을 일정량을 볶아놨으니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야채를 볶으셔야 됩니다. 자, 야채를 볶으실 때는 아까와 같이 올리브오일을 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별해놨던 마늘 또 양파 넣으시고 이와 같이 양파와 마늘을 볶으시면서 소금을 살짝 넣으시고 또 후추를 조금 뿌려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와이드 와인이나 아니면 또 집에 있는 종종을 살짝 넣어주시면 향도 좋고 또 맛도 더 상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와인이나 종종을 조금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준비된 크림이 있습니다. 이 크림은 우유와 크림이 들어있는 헬프헬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당량을 부어주시고 이걸 살짝 끓여주셔야 되는데 끓여주실 때에는 이게 걸쭉한 정도까지 되게 여러분들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크림 소스가 끓어오르면 아까 여러분들이 준비해놨던 씨푸드를 이 안에 넣어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씨푸드를 넣으시고 이와 같이 크림소스 안에서 한 번 정도 살짝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소바가 준비됐으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소스를 위에다가 이와 같이 부어주시고 아까 준비한 파를 위에다가 살짝 올리신 다음에 파세리를 위에다가 이와 같이 뿌려주신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파모산 치즈를 뿌려주시면 오늘의 요리 씨푸드 파모산 크림 소바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이 좋은 봄날 그리 뭐 어려운 요리가 아니니까 가족과 연인을 위해서 저녁 식사 한 끼 여러분들이 만들어보는 것도 사랑받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웰빙 패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인병에 관심들이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 현대인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 갖가지 다양한 성인병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인병의 종류와 원인, 예방법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미국에서 방사선과 전문의로 있었고 현재
시카고과 대학 방사선과 교수로 있는 윤봉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인병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병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인간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고 성인병이 일어나기 전에 건강한 연령 상태에서 많이들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여자는 80대 중반, 남자는 70대 중반에서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병에 많이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한 번에 죽기도 하고 기술 미숙과 항생제 발전 이전이어서 사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병이 나타나는 현재에는 성인병의 종류가 대략 뇌졸중,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척추 만곡증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병에 걸리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체의 여러 가지 장기가 노쇠되고 그걸로 인한 뇌졸중이나 경우에 따라서 뇌세포 자체가 노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을 피하고 건강한 뇌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식사 습관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생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 질환은 혈관 탄력성 부족으로 인한 혈압의 증가와 고혈압과 심장 질환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장애로 인한 관상동맥 허혈증,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 마비가 대부분입니다. 때로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나 심장 기형으로 인한 것이 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데 당뇨병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천적으로 오는 당뇨병과 후천적으로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당뇨병이 있습니다. 성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후천성 당뇨병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 생성 장애, 인슐린을 이용하는 세포나 조직의 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당뇨병 예방에는 손쉬운 방법으로서 첫째, 당 섭취를 줄이고 특히 먹는 음식 중에서 당으로 몸에서 변환되는 탄수화물, 즉 밥이나 빵 등을 자제하시고 채소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병행해서 세포나 조직 내에서 당을 충분히 이용해서 연소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 들어서 오는 노인성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허리나 허리가 구부러지는 척추 만곡증이 있습니다. 척추 만곡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골절을 피해야 되며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중에서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인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종합검진과 거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